경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올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각 기관들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혜택이 경남 전역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5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서부경남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 나온 지역의 요구사항을 공헌활동 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이전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은 7개 분야 74개 사업 32억 7천여만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22% 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8개 사업 24억 6천만 원, 한국남동발전 8개 3억 9천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5개 1억 5천만 원 등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은 5천만 원 미만입니다. 활동 유형도 아동급식과 합동결혼식, 재난구호와 독립유공자 후원, 도자기 체험 등 기관별 특성을 살려 다양해졌습니다. 특정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다 참여하는 그런 활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하지만 11개 기관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공헌 활동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좀더 올해보다는 활성화시키고 좀더 다양화시켜서. 지역사회에 한발더 다가가려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노력이 주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